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와 대비해서는 거의 움직임 없는 선에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이탈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3천억 원 넘게 던지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기대감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또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관련 내용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어제 중국 정부가 우리 시간으로는 장중에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어제 시장에서부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반응이 있었는데 뭐 금속 거래소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내에서 중국향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중국 시장이 아주 크게 탄력을 받았는데요. 보시다시피 항셍 테크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에만 거의 6%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홍콩 H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이상의 강세, 심천지수, 상해종합지수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부분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통신업종이 어제 중국 시장 내에서 6%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였습니다. 통신뿐만이 아니라 소재 쪽, 유틸리티 쪽, 금융 쪽까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경기가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성장주가 아직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였다라는 것이 꽤나 긍정적인데요. 세 가지 정책 나왔습니다.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 마지막으로는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떠한 정책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중국 측에서는 통화 완화 정책을 가장 크게 내놓았습니다. 정책금리와 지준율을 동반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준율과 함께 정책금리를 함께 인하하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준율을 50베이시스포인트 이상 인하를 했습니다. 유동성이 앞으로 1조 위안 이상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화로 계산을 해봤을 때 170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내 20에서 50베이시스포인트의 지준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함께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1월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중국 측에서 이렇게 강력한 통화 정책을 내놓은 것은 11월에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부양 강화 정책입니다. 약간 부동산이 사실 지금까지는 중국 시장의 가장 큰 우려점이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동산 부양 강화 정책도 내놓았고요. 기존 주택 담보 대출 금리에 대해서 50베이시스포인트 이상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 이자 부담을 줄여서 소비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2주택자에게 대한 이 제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풀렸습니다. 2주택 담보 대출 LTV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5%에서 8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오늘 나온 CNBC에서 나온 외신들의 기사를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조금 더 나와야지 앞으로 중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쪽은 이 통화 정책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력하게 나왔고 연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은 가장 안 좋은 것은 부동산인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간 약하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도 나왔는데요. 통화정책의 수단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금융기관의 자산담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돕겠다라고 밝히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 전체 기업을 위해서는
대출을 지원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중국 증시가 상승 탄력을 보였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화권 증시가 1에서 2% 이상의 강세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내놓은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증권사들의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입니다. 심리 개선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다소 중립적인 스탠스의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소비 심리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대중 심리 회복이 만약에 어렵다면 이번 내놓은 정책들의 부양책 효과가 희석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확대가 될 텐데 그 재정 정책이 한 번 더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팬데믹 발발 이후에 인민은행이 내놓은 가장 유의미한 부양책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내놓은 세 개의 정책들은 모두 다 좋지만은 중국이 연내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5%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평가 함께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정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역시나 NH투자증권과 함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추가 재정 자극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은 랠리가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한 달 동안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겠지만은 11월 이후로 만약에 추가 재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단기 랠리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나오기도 했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신한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극단적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는 아무래도 개선될 전망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경기 V자 반등은 어렵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통화 정책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개에서 두 개 분기 이후에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왔다고 하더라도 연내까지 12월까지 중국의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절 이후에 추경을 통한 재정 지출의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향 기업들의 외국인들 수급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보시는 것도 시장을 대응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심인용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못지않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가 바로 밸류업 지수입니다. 밸류업 지수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는데 여러분은 100개 종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증권가에서는 기존의 시장 대표 지수와 별다를 바가 없어서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PBR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지수와 코스피 200을 비교해봤을 때 밸류업 지수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의아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요 주주 환원 지표가 가장 아쉽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애초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금융기업들에 비해서 ROE가 많이 낮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출발하게 된 것인데 이 ROE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을 높이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 주주 환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밸류업 지수의 골자였는데 배당 수익률을 보고 배당 성향을 봐도 그렇게 크게 잘 고려가 됐다라고 느낌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배당 수익률의 경우에도 밸류업 지수가 훨씬 낮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좀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의식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수가 발표가 됐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테니 우리는 이 안에서 또 투자 포인트를 찾아봐야 할 텐데요. IM증권은 이번 밸류업 지수가 아쉬운 이유 세 가지 또 리포트로 정리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먼저 배당 유무만을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Yes or no. 배당을 하냐 안 하냐를 이분법적으로 보면서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입니다. 낮은 배당 수익률과 낮은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이 이로 인해서 많이 포진이 되게 됐습니다.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2%를 하회하고 또 배당 성향도 2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과반이 넘는 50%가 넘는 기업들이 이쪽 배당 수익률과 성향이 낮은 쪽에 포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주 환원의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너무 높은 PBR도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PBR 4배를 초과하는 종목이 17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웃라이어라고 할 수 있는 고밸류 종목이 많이 포진됐다라는 점이 또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높은 PBR을 가진 기업이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익 대비 주가 순이 너무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많이 포진됐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데이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요 종목이 미포함됐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고 계실 텐데요. 수익성 측면으로 봤을 때 과거 2년의 적자 여부만 판단해서 종목을 편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익 성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라는 의견이고요. 2024년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역성장에 해당하는 기업이 17개나 편입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익 성장률이 20%가 되지 않는 기업이 40%가 넘는다는 점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온 100가지 종목들을 모두 다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고 종목 선별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 기담이 클까라는 점을 또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신증권에서 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수 발표 수혜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밸류업의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기대됐었던 종목들, 편입 기대감이 낮았던 종목들을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애초에 편입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종목들에서 편입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였지만 편입이 된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기대감이 낮았던 섹터를 봐야 할 텐데 애초에 기대감이 좀 높았었던 금융이나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또 이 지수에 많이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금융주의 경우에도 생각보다 괜히 굉장히 조금 편입이 됐고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도 역시나 이번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했는데요. 섹터별로 배분 노력을 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된 섹터가 IT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되겠습니다. IT 케어, IT 정보 기술 섹터 같은 경우에는 100개 기업들 중에 24개 기업을 차지했고요. 헬스케어 주도 12개나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와 종목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지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2월부터의 수익률이 높지 않았던 종목 그리고 기업의 수급 강도가 낮은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 200 여부의 편입 여부 그리고 상장 시장 등을 고려해서 대신증권에서 최종 스코어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한 탑10 기업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정보 기술 분야에서 심텍과 넥스틴, 주성 엔지니어링, 해성 DS 등을 꼽았습니다. 또 소재 분야에서 동진 세미켐과 솔브레인 꼽았고요. 또 JIP 엔터와 골프전, 주성 엔지니어링, 숲 같은 종목들이 스코어를 높게 받아갔습니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 이 지수가 얼마나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는 또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이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삼아볼 점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